뜨거운 찬양 너무 감사하고 찬양 인도해 주시는 우리 팀 너무 감사합니다. 저기 앉아서 찬양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하는데 정말 두 곡 나오는데 정말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할 때 제 정체성에 대해서 소개를 분명하게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한반도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특별히 2,500만의 탈북민들 중에서 또 대한민국에 온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 중에서 특별히 뽑아서 주의 여정으로 세우신 탈북민 목회자 하나로 드림교회 송혜연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그냥 우연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지금 제가 20대에 주님을 만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난 지 25년째 되는데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만난 이 예수, 내가 만난 이 주님 앞에서 대한민국에 온지한 지금 19년째 됩니다. 굉장히 오래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의 교회에 왔다가 제가 북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저기 뒤에서 서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정말 북한에서 오셨습니까? 북한에서 왔다니까요. 안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북한에서 왔고 남한에서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한반도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삼국을 돌아서 죽음의 악어강대 넘고 저기 동남아 걸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두 번의 목숨을 걸고 왔다 그래요. 중국에는 얼마나 많은 탈북민들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특별히 3만 4천 명만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뽑으셨어요. 그 중에서 주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 90%가 한국만 가면, 하나님 데려다만 주시면 주님 잘 믿고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오는데 여기 와서 거의 하나님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저는 반드시 압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곳 가운데 심으신 것은 그냥 심으시지 않았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부른 것은 우리의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의 창세기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러분 우리가 아니 하나님이 빚으셨다고 하면 들풀로도 빚을 수 있고 짐승으로도 빚을 수 있고 다른 여타 피조물로도 빚을 수 있는데, 날아가는 새처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인사할 거예요. 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입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한반도에서 반드시 필연입니다. 모이게 하신 필연. 네. 그러니 남과 북의 사람들이 그냥 만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70년 동안 떨어져 살았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제 조상이 1907년도 평양 대붕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도 몰랐고요. 저 북한 땅에 주일날이면 다 가게 문을 닫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예배한 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도 예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나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역사하신 이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저는 북한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온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 여타여타해서 제가 20대에 아버지 때문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자고 매일 아침 아버지에게 졸랐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한테 제가 질문했던 말이에요. 나를 왜 데려왔습니까? 나를 왜 중국에 데려왔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아니 북한이 못 먹고 못 사는데 뭘 알아 북한에 있으려고 그러냐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북한이 왜안 망하는 줄 아십니까? 북한 사람들이 먹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의 의식까지 하버 이렇게 하취급하면 안 됩니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주체 사상의 의식이 딱 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선전 도구로서 맨 앞에 섰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나라와 민족과 우리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지금의 고난의 행거는 잠시 잠깐 견디는 거다.
사람이 죽어가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옆에서 친구들이 죽어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왜? 조국의 이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되니까. 그걸 그대로 외워갖고 그대로 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거창합니까? 근데 중국에 왔더니 우리 중국엔 친척이 너무 많아요. 그 이모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난 이모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짐승도 이런 짐승이 어디 있는데 대놓고 그랬어요. 잘 먹는 짐승. 돈 벌어서 먹을 거. 돈 벌어서 먹고. 먹고 입고 싸고. 또 먹고 입고 싸고. 짐승이 그러잖아요. 우린 그냥 고급 짐승입니까? 조금 멋있는 옷 거치고 조금 멋있는 아 철학적인 걸 배워서 철학적으로 우리는 나가는 거?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낸 거 아닐 건데 아니 왜 나는 못 먹고 못 살아도 북한의 그런 정치 사상이 더 멋져 보인 거예요. 와보니까 이모들은 멋진 집에서 멋진 음식 먹고 멋지게 살아가지만 인간으로서 다 상실했어요. 우리 뭐 맨날 간증했어. 이모한테 미안하지만 시집을 가래요. 그럼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시집을 왜 가야 돼? 시집가서 애 낳고 그렇게 산대요. 그럼 애 낳은 다음에는? 그 다음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거라고 북한은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이게 맹정맹동으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북한도 그래요. 여성도 혁명의 한쪽 소리밖에 내려가서 엄청 부려먹잖아요. 그러나 엄청 20대 때는 그게 엄청 나를 부려먹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여성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 근데 이 존재가 중국에 오니까 시집 가야 되는 존재. 왜 애를 낳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존재. 그럼 내가 그동안 대학을 다니며 공부했던 게 뭐예요? 아버지 왜 날 데려왔어요? 매일 아침 물어봤어요.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 왜?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쓸모없는 존재니 죽어버리자. 근데 이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키웠어요. 제가 어릴 때 노래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목사가 돼서 노래 열심히 잘하는데 그렇다고 쏙 잘하지도 못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많이 탈출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맨날 이 노래를 부르셨어요. 우리 북한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의 시작은 아 기슭은 어디 우리 인생의 길에 가야 할 곳은 어디 맨날 이거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거를 매일 어릴 적부터 불렀어요. 우리 인생의 길에 시작된 기슭은 어디고 우리 인생의 길에 가야 할 곳은 어디냐. 그러니까 어디를 따라가 김일성 당을 따라가면 된다. 이게 골자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키워놓고는 나를 중국에 데려와서 아무것도 몹쓸 아무것도 하지 못할 여자로 만들어놨으니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아버지도 물론 우리를 가족을 데려온 목적은 미국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보내주겠다 해서 데리고 온 건 맞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 집에 내가 약을 먹고 병원 퇴원해서 집에 와 있는데 저를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제 인생에서 저를 바꿔주시고 나를 예수님 있도록 만나주신 우리 본명은 곽동수예요. 지금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 가셨는데 우리 그분이 사모님과 같이 오셨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죽으려고 했냐. 제가 그랬어요. 나는 왜 여기 중국 땅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송잠에게 할 일이 있어서 부르셨습니다. 이야 여러분 우리 왜 여기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서 할 일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에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동안 다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뭘?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다 뺏어가서 하나님의 생기가 보여졌는데 이 하나님의 생기 대신 다른 세상에 있는 물질의 생기 다른 것들로 다 부어지게 만든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쫓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다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존재도 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바보 멍텅우리 된 거죠. 열심히 철학을 쫓아가고 열심히 아무거나 쫓아가도 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이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 요즘은 인공지능이 다 하고 그리고 요즘은 과학이 발전됐대요.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과학 카이스트 대학교 과학자들이 이런 과학자들이 다 예수 믿어요. 왜? 과학의 한계를 발견했기 때문에요. 무궁무진한 이 세상에 과학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셨어요.
탈북민들을 두 번의 목숨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주님을 만나야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그땐 그런 것도 모르고 일단 나를 왜 이곳에 데려왔는지를 물어보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래요. 청도로 오십시오. 난 그래서 학교, 아주 멋있는 학교인 줄 알았어요. 갔더니 뭐 학교는 뭐 학교. 야, 근데 그날 딱 도착했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음악이 울려 나오는데 뭐 그렇다고 막 강력한 음악도 아니에요. 음악이 울려 나와요.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여러분, 20대 저자가 무슨 캄캄한 인생길이 그렇게 말았어. 입구를 두르는데 눈물이 펑펑 터지고 이유를 알 수 없이 그냥 울었어요. 그냥 울었어요. 그냥 울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무 만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른 시간에 질문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우리 북한만 거지 만드셨어요? 왜 우리 북한만 지옥에 보내 하나님 저주했다는데 왜 그랬어요? 왜 나를 데려왔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만큼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아주 다 적었어요. 제가 다 물어보고 싶어갖고.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면 자기는 금식 20일 만에 하나님 만났대요. 그래서 저도 금식했죠 뭐. 여차여차해서 금식 닷새 만에 포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 나중에 하시기로 하고 일단은 금식하고 나니까 그동안에 성경이 그냥 읽었던 성경이 그냥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본 성경은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미친 여자 한 명이 교회에 왔다고 소문날 정도로 미친 듯이 성경 읽고 그 자리에 엎드리고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성경 읽고 성경 읽고 성경 읽고. 그리고 그때 가장 들었던 말이 뭐냐,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을 진짜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나의 죄가 뭘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한 번도 우리 부모가 나보고, 나 솔직히 자랑이 아닌데 우리 부모가 너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니, 너 왜 그러니 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엄마 아버지가 어깨 부심, 요즘 말하면 나 진짜 엄친 딸이었어요. 엄마가 아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 와갖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죄가 없는데 자꾸 죄인이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아, 나는 목사 전도사님, 나는 내 죄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가 생각나지 않으니 주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 내 죄가 생각나지 않으니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내 동족의 아픔에 대해서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나라와 우리 조국의 혁명 가업을 위해서 저 사람은 불필요하게 죽는 존재. 그렇게 생각했던 내가 그 한 아이의 죽어가는 걸 보고 회개가 터지면서, 그러면서 팍 떠오르는 거예요. 길가에 가는 아이한테 내가 뭐래도 주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우리 동네에서 빨래 하나, 흰 빨래 하나 훔쳤다고 온 동네 남자 여자들이 다 달라붙어 때릴 때 그저 그 옆을 그대로 지나친 죄. 전 지금도 가끔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 많거든요. 그러면 막 밉잖아요, 상대방이. 그러면 십자가 밑에 엎드려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펑펑 울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미우니까 주님 대체가 생각나지 않으니 생각나게 해주세요. 근데요, 놀라운 거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의 사함을 받은 이 은총은 놀라운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그 거룩한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지 내가 이제 그랬잖아. 난 똑똑하고 잘난 척을 안 돼. 나는 죄인 중에 계시더라고요.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지. 그냥 아버지 하면 내 몰입 이 벌레가 기대던데 벌레보다 내가 더 못하더라고요. 그런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그래서 그 십자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당신이 오셔가지고 직접 이 무거운 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죄를 지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갈 수 있는 이 거대한 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야, 제가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내가 제일 큰 괴수예요. 아무리 작은 성도들이 잘못을 해도 내가 다 용서받았잖아요, 우리 주님께. 그러니까 넘어가더라고요. 그 순간엔 너무 억울하죠. 여러분도 해보세요. 그 순간 너무 억울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이 저러지? 막 억울한 게 올라와요. 목회했다고 쉬운 줄 아시면 제가 목회 12년째입니다. 개척하고 30대 젊은 여자가 개척을 했어요. 뭐 모르죠, 뭐. 이렇게 했어요. 탈북민들 만나서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데려다 놓고 열심히 밥에 먹이고 열심히 새벽기도 불러냈더니 1년 있다 다 도망가더라고요. 목사님하고 같이 있다 힘들어서 안 된다고 다 도망가고. 5년 되니까요. 우리 가정만 남아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실패했죠. 실패. 그리고 또 울었어요. 주님, 다 저들이 잘못하고 나는 안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뭐 날 여기로 꽂아놓으셨을 때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 협박할 때 가장 협박한다는 게 좀 감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 좀 애처롭게 보이라고 이럴 때 눈물이 통해요. 여러분 많이 우세요. 하나님 나는 대한민국에 친척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아버지가 도와주세요. 난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해보니까 나는 목회와 내가 맞지 않아요. 그만 둘 거예요. 그런 게 눈물이 많이 흘렸습니다. 하다 보니까 주님의 눈물이 보이는 겁니다. 북한 땅을 향한 주님의 눈물이 보이고 내가 너를 뽑았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공급받고 쉬어지고 힘을 공급받고 쉬어지고 그리고 코로나를 맞았습니다. 코로나를 맞고 진짜 이렇게 큰 용죄다 썼어요. 나는 왜 실패했는가. 맨날 이거밖에 없어요. 일,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다 내 거죠.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내가 그때 떠오르더라고요. 아, 내가 중국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 100번 읽고 나서 우리 전도사님이 더 읽으면 교만해지니까 읽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1200구절 암긴 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러는 북한에 건너가고 더러는 뭐예요? 중국에서 복음 전하고 더러는 대한민국 와서 목사가 됐습니다. 더러는 피를 뿌렸습니다. 제가 김건동 목사님 이야기할 때 이 거룩함에 대해서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나도 그걸 동감하는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와가지고 난 잘못 왔다 생각했어요. 대한민국 왔는데 커피숍 우리 학교에서 성도들이 이 신학생들이 커피 먹은 걸 보면서 그리고 너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예배드리는 걸 보면서 너무 내가 다른 나라에 왔구나. 이거에 대한 어떤 갈등과 혼란이 되게 많았어요. 그럼 우리가 북한에서 피를 뿌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 건 다 뭐지? 그 십자가 앞에 그 9층에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9층 거기에 하나님이 제일 가깝게 두르라고 기어코 그 9층까지 올라가서 거기 엎드려 기도했어요. 나 아버지 온 곳 잘한 거 맞아요? 계속 여러분 여기 온 게 잘한 거 맞습니까? 아멘. 맞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냈을 때는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자신이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날 잘못되길 바라실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잘못되길 바라실까요? 내가 부모로서 내 자식을 낳아보니 자식이 아무리 못되고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나보다 더 잘되길 바라는 마음이 부모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아무리 어쨌든 간에 내가 잘되기를 누구보다 바라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꽂아놨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안 믿으니까. 제가 북한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도했던 얘기 막 그때는 성령의 사역이 막 생길 때니까 중국에서 막 귀신이 막 떠나가고 막 이런 걸 우리가 현장에서 막 보던 시대에 제가 있었어요. 그러니 입이 근질근질한데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 열심히 얘기했죠. 어느 날 교수님이 찾아요. 그런 걸 얘기하지 말래요. 우린 장로교니까 오직 말씀. 예, 오직 말씀.
저도 그건 안 알지만 여러분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일어난 날 사실과 증거에 대해서 액수하면 안 돼요. 어제 우리 디모데 전도사가 12살에 하나님의 은혜 받고 15살에 북한 간 거 보십시오. 놀랍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걸 뭐라고 부정할 겁니까?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북한에 지하 성도들이 있고 지하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십몇 년 전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다들 그냥 이렇게 있겠지 뭐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때 결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심으신 것은 내가 열심히 증거를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본다고 해서 아 이들이 나를 인정 안 해주네 에라 모르겠다 그냥 오늘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 어떤 분이 회사에 들어갔는데 탈북자라고 무시하니까 태권도 5단 치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5대1로 딱 때려붙이고 회사 쫓겨났대요. 근데 거기 이제 들어가신 그 소개하신 장로님은 얼마나 속상해요. 아이고 장로님 미안합니다. 그 장로님도 그 회사 사장이에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화딱지 난다고 가가지고 부르짖을까요? 왜 북한에 지하 성도도 있고 북한에도 피를 뿌린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는데 왜 안 믿습니까? 우리 그럴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숨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그래 내가 끝까지 한번 해보자. 증인이 돼보자. 여러분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탈북민들 대한민국에 보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우리는 온 것이 아니고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 의미로 제가 여러분 평양 대붕이 일어나기 전에 원산 대붕의 이야기 잠깐 할게요. 여러분 원산 대붕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여성 두 명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얘기 들었을 거예요. 여자 전도사님 두 명이 1903년도에 이분이 이름이 뭐냐면 하이트 선교사님이란 분이 중국에서 일을 했었어요. 중국에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여러분 우리 의화단 사건 아시죠? 이 의화단 사건으로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천주교인들이 죽임을 당해요. 선교사님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쫓겨오는 거예요. 여기에 물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어서 사역의 실패를 경험하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실패를 경험하고 여러분 실패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 일이 잘 안 풀리나요? 아,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안 되나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를 점핑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주저앉히는 거예요. 탁 뛰라고. 하나님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는 지금 실패는 그 다음 단계를 이끌어가기 위한 뭐예요? 준비 단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아단 사건에서 하이트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캐나다 선교사님이신 맥킬리 선교사님 둘이서 기도하다가 여자 7명에서 하디 선교사를 모십니다. 당시 하디 선교사님은 부산에 와서 사역하시다가 사역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그 통영, 포항 원산, 통영 뭐 이런 데 오셔가지고 통영 맞아요 통영 이쪽에 오셔가지고 이제 안 되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막 여자 7명이 모인 데서 말씀 집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이때 여기서 하디 선교사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민족적 우월감과 자만감 자신들의 근대 생활 방식을 보면서 미개한 선교 대상인 한국인을 미개한 족속이라고 저평가하는 선입관이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진정으로 한국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진정으로 한국인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북한 선교에 동참하시는 우리 남한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뭐냐? 민족적 내가 조금 우리 북한 분들이 고난행군 다니면서 공부 많이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면요 큰 교회 갔다가 상처받고 다 나오셔요. 실망했대요. 교회가 너무 멋있어지고 커졌지만 북한 분들을 맞아들일 수 있는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북한 사람들 무조건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것들. 물론 우리는 그게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저도 한국인 선교사님들을 저를 가르쳐서 붙들어놓고 열심히 가르쳐서 제가 사람 된 겁니다. 1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한국인 신학교에서 교수님한테서 열심히 배워서 제가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제가 이걸 부정하겠다는 게 아니고 오늘 하디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내 회개,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내가 우리 북한 분들을 만나면서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제 사함의 은총을 입은 자라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이라면 교만했다가도 교만한 자리에 갔다가도 내려오고 실수하는 자리에 갔다가도 겸손해 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디 선교사님이 고백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903년도에 10월에 창전교회에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연합집회를 통해서 원산 대봉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접하되면서 1904년도에는 정동 감리교회에서 1905년도에는 강화까지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여자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개하는 사건이 이루어지면서 1905년까지 이어갑니다. 여러분 1904년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기점이 있죠.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05년에 을사 조약이 일어나면서 1906년도에 우리 민족은 우리 자치권을 잃어버립니다. 이럴 때 우리 민족에게 뭐가 희망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 복음이 희망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평범하게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까? 북한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가끔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북한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북한이 정말 평범한 나라였으면 이렇게까지 제가 하나님을 안 찾았을 것 같아요. 내 민족이 위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1904년도, 5년도에 똑같은 그 상황인 걸 알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눈으로 가진 사람은 역사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1906년도에 민족적 이익 긍지감을 있었던 감옥에 갇혔던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책이 감옥 안에 전달되고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 구국기도회가 열린 거예요. 구국기도회가 그냥 열린 게 아니고 이때 시발점이 된 겁니다. 그리고 1905년도에 이 붕기도회는 개성과 평양과 서울 경계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감리교 연합교회는 1906년도 1월 설날을 기점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붕회를 개척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해 10월에 목포에서 저다인 선교사회에서 목포 붕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 저다인 선교사가 하디 선교사랑 같이 붕인도의 주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점 내려와서 항해도까지 와서 재령 남자들의 모임 거기서 성경봉회에서 우리 길선주 그때는 조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인도로 항해도에서 재령 남자 도사경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그 유명한 김믹두 이재신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성령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1907 기도회는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우린 그 일에 쓰임 받고자 온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돈 보셔보십시오. 또 말라요. 목마려 계속 마르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 이 목마름이 끝나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이 목마름이 끝나고 인간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들려주고 싶은 본문 말씀 들려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생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어떤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20몇 년 전에 우리가 북한에서 넘어올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방 집회에 내려갔는데 대구에 내려갔더니 우리 김재호 목사님께서 36년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팀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이젠 다 할아버지들. 젊었을 때 김재호 목사님 모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뭐예요? 기도하면서 북한이 문이 열리길 기도했대요. 근데 북한이 문이 열리니까 탈북민들이 나온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렸던 많은 한국교회가 뭘 합니까? 아낌없이 선교의 열정을 투자하죠. 그리고 거기서 진짜 목숨,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많이 배워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전하려면 배워야 됩니다. 예수가 누군지, 나의 인생에서 예수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게 해답이 안 되고 이게 안 되면요, 어떻게 예수를 전합니까? 야, 예수 믿으면 복 많이 받아, 돈 잘 벌어,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아, 이걸로 끝나는 예수라면 전 안 믿겠어요. 이걸 넘어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성령 우리가 체험할 때 두드러지는 역사 가운데 있잖아요. 그 성령 체험을 하면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증거 세 가지. 첫째,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두 번째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비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돌지 마십시오. 직행가야죠.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럽니다. 아니, 그렇게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말했냐고. 우리 성목사님이 또 같이 계신 성목사님 맨날 나를 놀리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요,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서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이 목마른 여성인처럼 살았을 것 같아요. 정말 다섯 명의 남편을 데리고 살았지만 계속 목마르잖아요. 그의 인생이 편리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지금의 남편을 존중하게 되고 지금의 남편을 섬기게 되고, 이런 말 있잖아요. 여성이 변하면 남자가 바뀌고 남자가 바뀌면 사회가 바뀐대요. 개혁이 된대요.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처음엔 저도 이게 동의가 안 됐어요. 근데 요즘에 동의가 됩니다. 예, 동의가 됩니다. 왜? 제가 이제 체력이 조금 남자보다 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동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곳에 인도하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회개하는 역사가 이뤄야 된다. 출애굽기,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냈을 때 제가 너무나도 가슴 아팠던 게,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북한의 감옥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 당신은 정말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앞길을 이렇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열어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고 그럽니다. 그걸 우리 신학적 용어로 구속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택함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고통 가운데 빠지면서도 하나님이 뭘 하시는 줄 아십니까? 침묵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가지고 그걸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 두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80세까지 훈련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나는 그걸 보고 그랬어요. 빨리 훈련받아야지. 세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2장에서 피의 구원을 받고 13장에서 홍해를 건너, 이건 세례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너면서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홍해를 건너서 넘어가는데 그 다음 보면 강야가 펼쳐지는, 여러분 예수 믿고 금방 막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죠? 강야가 기다립니다. 5대 강야. 안 풀려요 일이. 근데 여기서 빨리 통과하는 방법,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전 알았어요. 내 인생 이렇게 가겠구나. 빨리 통과하는 방법을 제가 터득했는지 뭔지 아십니까? 그게 감사하라. 따라합니다. 감사합시다. 네. 눈앞에 상황은 해결이 안 됐어요. 가족이 죽고 나와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특별히 대한민국 왔는데 18살 철국이의 죽음을 들었을 때는 무너졌습니다. 9층 기도탑에 올라가서, 왜냐면 그 아이는, 난 그래서 드럼을 치는 사람들 볼 때마다 그 아이가 생각나요. 평양에서 온 아이였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맨날 나한테 누나 나는 있다면 크면 북한 가서 드럼 치고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 될 거예요. 그때 내가 봤을 때 나는, 내가 죽어야 돼, 걔가 살아야 돼. 걔는 죽고 맞아서 어깨가 탈골된 채로 고향으로 보내졌는데 누구도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감옥 안에서 죽었대요. 그 이야기를 너무너무 울어가지고 이제는 덤덤하게 말하는 우리 누나의 그 눈물을 내가 들으면서 눈물 났어요. 하나님 뭐 때문에 이끄셨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배운 게 그거잖아요.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이 상황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왜? 원망해서 다 강요해서 죽었더라. 제가 통과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 저는 무슨 상황이 있으면 이 여기서는 막 올라오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 마음으로는 요동이 치는데 내 입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난 하나님 신뢰해요. 지금 내 상황이 어둡고 침침하고 안 풀려도 반드시 우리 주님이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빨리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해지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 안에 있는 내면을 비우셔야 돼요. 제가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탈북민들이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1907 회개기도 운동을 하는 그 중에 하나는 행동입니다. 어떤 조합을 운영하는 탈북민 어떤 조합단체 단체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목사님이시며 또 그 조합을 인도하시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탈북민이요. 탈북민이 파는 물건이어서 탈북민이어서 아 내가 불쌍하니까 한번 사줘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탈북자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진실된 물건을 팝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탈북민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길을 깝니다. 이게 돼야죠. 누가 들어도 야 탈북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만하구나.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계 가운데 인도하신 저 사람들과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정직한 나 그 말 듣고 이게 하나 여기 뽕 맞았어. 그래서 내가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탈북민이어서 불쌍해서 우리가 파는 물건을 사주세요가 아니라 탈북민이기 때문에 진실된 물건입니다. 우리 비우셔야 됩니다. 뭘 비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생수가 들어오면 회개시킵니다. 주님이 밑바닥까지 나의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요때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크게 쓰셔요. 근데 다들 요건 안 하려고 그래요. 남의 허물만 계속 보고 안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다르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심심해서 만드시고 그러게 부른 게 아니라 태초에 택정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이 한반도 가운데 하나님의 큰 계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대한민국에 부르셨습니다. 1907 기도회로 남가북의 성도들 함께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첫째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 내가 벌레보다 못한 존재. 나는 그래서 1억 달란트 탕감, 1만 달란트가 아니라 난 1억 달란트라고 그랬어 맨날. 그러니 누가 누구를 나보다 더 죄인이라 할지라도 난 그보다 더 죄인이니까 내가 뭐예요? 그 많은 죄를 탕감받은 자로서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김정은이 와가지고 나를 십자가에서 너 예수 안 믿어 십자가에서 한대도 나는 당신을 김정은한테 용서할 수 있습니다고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내는 뭔 용서 못해요. 어떻게 용서합니까? 김정일을 용서할 것 같아요. 용서 못하죠.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걸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발견하시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처했다 할지라도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고 피눈물이 떨어지고 막혀있는 모든 환경이 풀려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무릎을 딱 꿇으시고 주님하고 일대일로 해보십시오. 전 잘합니다 그걸.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건 눈물 많이 흘리십시오. 여성들이요 많이 우십시오. 이 한을 뭘로 풀어낼 겁니까? 이 민족의 한을 뭘로 풀어낼 겁니까? 우리 눈물로 풀어낼 방법밖에 없어요. 남자들은 눈물이 나오는데도 막 억억 참잖아요. 남자들도 많이 웁니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많이 우십시오. 세 번째, 거룩하십시다. 우린 탈북민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뭐 북한의 김정일이, 김일성 거기서만 맨날 정직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주님 쓰시기 합당한 사람이 된다면 1907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이 결과를 일으키실 겁니다.
반드시 저 북한을 넘어서 열방까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곡 한 곡 우리가 찬양을 원해요. 나는 이 곡 부를 때마다 펑펑 울어요. 나는 무익하고 무익한 종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보혈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결정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쓰시겠다잖아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요. 아프잖아요. 주님, 나는 아플 수 없습니다. 밤에 분명히 아파요. 새벽에 새벽 기도 인도해야 되고 신방 가야 되니 주님 아플 수 없으니 고쳐주세요 하고 약 하나 먹고 이불 이만한 거 세 개 덮는데도 뼛속까지 비춰도 그냥 기도하고 잠은 아침에 멀쩡합니다. 우리는 좌절할 수 없고 죽을 수 없고 우리는 나태될 수 없어요.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온 목적이 분명해지고 우리 그동안 나를 대신해서 수많이 죽어간 사람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잘 사는 것이 보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 수 무익한 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을 알았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누구보다 잘 살기를 원하시고 누구보다 복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로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며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가려고 하오니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주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일청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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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부족하고 연약한 아버지의 여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주의 당신의 목적과 계획대로 우리 모두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왜 이곳에 왔으며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아버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게 하나님 아버지 생수를 부어주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함이 없지만 내 안에 있으면 예수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빚진 자로 내 동포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는 목적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영원 구원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돈도 잘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심으신 탈북민들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탈북민이기 때문에 정직한 물건을 팝니다라고 고백했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탈북민이기 때문에 진실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죄인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1007 기도에 우리가 모였사오니 주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이 한반도의 하나님 남과 북의 하나됨과 너 아버지 민족을 넘어서서 열방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1907 기도로 모인 것도 다 주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정직하게 순결하게 탈북민으로서 깨끗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쓰임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취수식에 합당한 도구로 살게 하여 주시고 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우리 주 찬양하며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가라 명하시면 북한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의지가 있사오니 주여 석회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가겠사오니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 헌신된 남녀 여정들이 나오게 하시고 쓰임받는 이 시대를 하나님 아버지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나오기 원하오니 1907 기도회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의 자정하심과 위로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여정 하나님의 은혜를 충고했습니다. 나도 살려주신 주님께서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살려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